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우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두 달 전 유세장에서 아찔한 총격을 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또다시 암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골프를 치던 트럼프를 저격하려고 했던 건데 경호원들이 먼저 발견한 덕에 총격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50대 백인 남성으로 이번 암살 미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골프장에 경찰 통제선이 둘러졌고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낮 2시쯤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가 플로리다에 보유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가 5번에서 6번 홀로 이동할 때 앞서가던 경호국 요원이 울타리 사이로 총구를 발견하고 용의자를 향해 총격을 가했는데 당시 트럼프와는 불과 40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Our agents will get there first, clear it. He noticed that the rifle was pointing out. Our agents engaged. 용의자는 차량을 타고 도주했지만 헬기와 순찰차 수십 대가 동원된 추격전 끝에 고속도로에서 체포됐습니다. A witness that came to us and said, "Hey, I saw the guy running out of the bushes. He jumped into a black Nissan, and I took a picture of the vehicle, and they spotted the vehicle and pulled it over and detained the guy."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 50대 백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로 수사당국은 암살 시도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트럼프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유세장 피격 이후 두 달 만에 또 암살 위협에 노출됐는데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은 안전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용의자는 최악의 살상 무기로 악명 높은 AK-47 유형의 소총을 들고 생중계를 위한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저격을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평소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했다는 용의자는 우크라이나 전에 미온적인 트럼프에 실망해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기자입니다. 용의자 라이언 라우스가 지난해 출간한 책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트럼프를 암살할 자유가 있다고 썼습니다. 최근 TV 토론에선 우크라이나 승리를 말하지 않는 트럼프에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만큼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Putin is a terrorist and he needs to be ended. So 앞서 그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를 찍은 걸 후회한다며 트럼프가 사라지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고 지난 3월엔 민주당 예비선거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영세 건설업자로 경범죄로 8번 체포된 전력이 있지만 평판은 엇갈립니다. Every interaction we had with him was very, very welcoming and kind. He was saying he went outside and discharged the weapons. Yeah. 당국은 라오스가 진술을 거부 중이지만 암살 시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최악의 살상무기로 꼽히는 AK-47 유형의 소총을 들고 있었고 생중계하려는 듯 촬영 장비 고프로까지 설치해뒀던 겁니다. 골프광인 트럼프는 일정 중 주로 자신의 골프장에 머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CNN은 골프장이 숲이나 언덕 때문에 경우가 까다로워 이미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암살 시도가 일어난 직후 민주당과 공화당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즉각 정치폭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민주당 책임론을 일부에서 주장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합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트럼프를 겨냥한 암살 시도 직후 민주당 해리스 대선 후보는 정치폭력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arris and her running mate Governor Tim Walz both issued a statement saying they are glad Trump wasn't injured. And that quote, they're glad he is safe and that violence has no place in America. 바이든 대통령도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며 트럼프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잇따라 성명을 내며 빠르게 대처한 겁니다. 트럼프 캠프는 지지자들에게 새 기부를 독려하는 등 반전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측근들은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고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몰고 간 해리스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격전지를 포함한 사전 투표를 앞두고 양측 모두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경호 부실 논란도 다시 대두됐습니다. 해리스는 경호국이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Pennsylvania, that was clearly a communications failure, not the case in this situation. I think the protection worked. You know, we. 반면 대선 후보가 두 번이나 암살 시도에 노출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I'm focused on finding out how he knew Trump's movements and where he was. 미국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또 한 번의 돌발 사건이 미칠 파장에 미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추석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귀성 행렬로 이른 아침부터 고속도로가 많이 막혔죠. 추석 당일인 내일은 연휴 중 교통 혼잡이 가장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나훈 기자, 밤이 깊어가면서 이제 정체는 좀 풀린 듯합니다. 네, 지금 이곳 서울 요금소는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 모두 막힘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됐던 극심한 귀성길 정체는 낮 1시쯤 정점을 찍고 저녁부터는 다소 풀린 상황입니다. 이 시각 주요 구간 교통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입니다. 양방향 모두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부근 역시 양방향 모두 원활한 모습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은 서울 방향으로 일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까지는 2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석 당일인 내일은 이른 아침부터 양방향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귀경길 정체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해 오후 늦게 절정에 이를 전망인데 내일 낮 12시에 출발하면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10시간 30분, 대구에선 7시간 10분, 광주에선 9시간 10분, 강릉에선 6시간 20분이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귀경길 정체가 모레 새벽 3시를 넘겨서야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고 전국적으로 669만 대가 이동하면서 연휴 기간 중 최대 통행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이낙원이었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는 어선이 뒤집혀 선원 3명이 숨졌고 영월에서는 터널 안을 역주행하던 차량이 일가족 6명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 바닥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뒤집힌 선박 옆으로 해경대원들이 잠수하고 하늘에는 헬기가 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6분 전북 군산시 12동파도 남쪽 7.5km 해상에서 35톤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뒤집힌 어선으로 들어가 에어포켓에 남아있던 선원들을 안심시킨 후 친구가 기분 터도 가자해 집에 렛츠고 홈. 산소통을 물리고 함께 헤엄쳐 수면 위로 나옵니다. 받아줘 받아줘 받아줘. 승선원 8명 중 외국인 선원 5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석유 제품 운반선이 어선 인근을 지나갔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선박 간 충돌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흰색 승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파편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 2터널에서 일가족이 탄 승합차가 역주행하던 SUV와 충돌했습니다. 동영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역주행으로 진입을 했어요. 정선 방면으로 오는 그 차랑 정면 충돌 현장 사건이거든요.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졌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거나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면 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들이 응급실을 떠나면서 이런 일까지 생긴 건데 빈틈은 어디서 메꾸고 있는 건지, 환자들은 연휴 기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40도 가까운 고열에 축 늘어진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 진료를 기다립니다. 어디까지 올랐어요? 원래 다른 정도 생각 안 지금 문제대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몰려들며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아프고 지친 손자가 울자 할머니는 달래기 바쁩니다. 지금 뭐니 많이 힘들어요. 너무 기다리는 게 지루하니까 지금 우리 온 게 한 3시간 됐어요. 젊은 엄마는 생후 40일 된 아이를 업고 경기도에서 달려왔습니다. 수면하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는 없어가지고 경기도 갔어요. 응급실 기능까지 대신한 이곳 병원엔 오후 6시 기준 560명 넘는 환자가 다녀갔습니다. 지도앱에서 명절 진료 항목을 누르면 이렇게 근처에 진료 중인 병원이 표시되는데요. 오늘은 병의원 3,200여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반면 전국 407곳 응급실 상황을 보여주는 상황판엔 입원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거나 환자의 의료진 폭행, 난동의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진료 거부 사유를 확대해 응급 의료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추석 연휴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평소보다 더 바빠 보입니다.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는 한편 소방서, 경찰서 등도 잇따라 찾았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겠다는 건데 거듭 대화의 필요성, 협의체 출범을 강조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 소방서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의 메시지를 대신 전했습니다. 의료진들 말씀이 제가 오늘 저 소방서 간다고 하니까 우리 근무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중간에 굉장히 끼어서 힘드시다고.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구급대원들이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방문한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선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교통관리 대책도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의사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한 대표는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며 조건 없는 협의체 출범을 강조했습니다. 이 협의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물론 전공의 단체 등의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야당에도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겁니다. 민주당은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공개 활동을 재개한 김건희 여사 비판에 화력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김 여사 활동 재개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이번 추석 민심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한가위 잘 보내시라는 인사로 채워졌던 국회의원들의 추석 현수막 문구가 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에게 연휴 기간 진료하는 병원 이름과 연락처 목록을 대신 내건 겁니다.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는데 정치적 속내 조금 다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일대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을 정리해 현수막으로 내건 겁니다. 정성호, 이현주 의원 등도 추석 인사 대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인터넷 사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젊은이들한테는 엄청 노이즈가 될 수 있겠죠.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다친 손가락 사진을 SNS에 올린 뒤 의료대란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지적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아프지 마세요가 명절 인사가 된 게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도 진료 후원 목록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불안감을 조장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응급 상황에 빠졌을 때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은 다른 것 같거든요. 정부는 응급의료 포털 이젠이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에서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북한이 14일 밤부터 계속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어젯밤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 풍선이 떨어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풍선에 부착된 발열장치가 화재를 자꾸 일으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하려는 건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화기를 댄 경찰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도착한 소방관들도 급히 뒤따릅니다. 잠시 후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쓰레기 조각들이 공중에 흩날립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강서구의 5층 빌라 건물 옥상에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오물풍선은 불이 잘 붙는 옥상 단열재 위에 떨어졌지만 불이 나자마자 주민들이 빠르게 신고하면서 18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무릎 높이에서 그보다 좀 더 올라갔을 거잖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가슴을 떨어내리시는 분도 계시고. 소방당국은 풍선에 달린 발열 장치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은 풍선에 매달린 쓰레기를 시간에 맞춰 떨어뜨릴 수 있게 발열 타이머를 부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오작동을 하는 것이 몇 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앞서 지난 5일 오물풍선이 떨어져 불이 났던 김포공항 인근 공장과 지난 8일 파주 창고 화재 현장에서도 발열 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어제 오후부터 북한이 띄운 풍선은 120여 개로 4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헌법에서 통일을 지우는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었는데 이를 헌법에 담을 듯합니다. 영토조항 신설도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서해 NLL을 부정하면서 영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홍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다음 달 7일 한국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은이 북한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이란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주문한 지 9개월 만에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기존엔 없었던 영토, 영해, 영공에 관한 조항도 신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인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상 국경선을 그을 경우 NLL 이남 지역 도발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영해 분쟁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한국의 헌법적 지향을 상당히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체결한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내용이 담긴 북러 조약을 비준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 참석차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는데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가족과 함께 모처럼 여유 있는 하루 보내셨는지요.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도심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악이 울려 퍼지고 물고기 사이로 나타난 한복 차림의 수중 다이버들이 명절 인사로 절을 합니다. 도심 쇼핑몰과 백화점도 추석 연휴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명절에 서울 처갓댁에 와서 그리고 오늘 아내 생일이라 가지고 같이 나들이 나왔거든요. 네, 좋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 전망대엔 소원을 비는 나무 패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서울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이곳에는 아빠의 근무지를 걱정하는 어린이의 소망 등 달에게 비는 소원들이 가득합니다. 가족 항상 건강하고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자고. 도심 호수 한복판엔 커다란 랍스터 조형물이 떴고 잔디밭엔 10m 높이의 대형 유명 만화 캐릭터가 설치돼 시민들을 반겼습니다. 고궁에선 전통놀이 체험 등 민속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 잘했다.
어르신들은 전통 부채에 덕담이나 원하는 소원을 적어 나눠주고 어린이들은 한지로 자신만의 손거울을 만듭니다. 이 판 붙여서 한지 이렇게 붙이고 거울 붙여서 만들어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도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가족 간 정을 나누며 마음까지 풍성한 한가위를 즐겼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홀로 추석을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이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 이 명절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싶은 것도 큰 이유인데요. 이 절에서 휴식을 즐기는 주부부터 용돈벌이에 나선 청년까지 각양각색의 혼추족을 이광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행복을 입은 50대 주부가 집이 아닌 절에서 송편을 빚습니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추석에서 벗어나 나만을 위한 연휴를 찾아온 겁니다. 가족은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50대가 되면은 주부들한테 자유로움을 줘야 돼요. 회사 생활이 지친 20대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계속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진짜 온전하게 혼자 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명절 템플스테이인데 홀로 추석을 즐기려는 혼추족들에게 인기입니다. 템플스테이 체험객 31명 중 절반이 넘는 19명이 홀로 이곳을 찾아 혼자만의 추석을 보냈습니다.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마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연휴를 잊은 채 땀을 흘립니다. 용돈도 벌고 가족들의 잔소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연휴인데 계속 일만 하냐, 본가 안 오냐 했는데 전을 안 고쳐도 된다거나 뭐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거나 뭐 그런 장점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고향을 찾거나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도 혼자 자유롭게 명절을 즐기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내일 고속도로 정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럴 때 쉬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휴게소일 텐데요. 지역 명물로 만든 음식은 물론이고 전시회를 여는 휴게소가 있어서 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연못에 수련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작품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등 세계 유명 작가들의 다른 작품도 함께 전시된 이곳.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미술 전시장입니다. 작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또 작품을 이렇게 봐서 너무 좋고 색다른 경험이 된 것 같아요. 휴게소 밖 조형물은 인기 있는 포토존입니다. 잠깐 쉬러 왔는데 이렇게 좀 이색적으로 전시나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잠깐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도 남길 수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봇팔이 대형 팬을 흔들고 주방장 손맛이 더해지자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계산대에서 주문한 김밥은 2층에서 투명 배관을 타고 자동으로 배달 옵니다. 곳곳에 활용된 로봇 기술을 보며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는 이곳도 휴게소입니다. 김밥을 시켰는데 관으로 내려오니까 많이 좀 신기했어요. 커다란 그릇에 각종 채소와 불고기를 올리자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하만군은 비빔밥과 장터국밥을 파는 이 휴게소를 지역 맛집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물도 맛있고 이게 고추장도 이게 배합이 잘 되고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고향 가는 길, 이색 휴게소에서 맛과 휴식을 취하며 또 다른 추억을 쌓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곳으로 저희 기자들이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서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선박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장기간 방치된 선박은 선체가 부식돼서 기름이 새기도 하지만 이 자동차처럼 강제 폐차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없을까요?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항에 계류된 166톤급 청소선입니다. 곳곳이 녹슬고 벤트칠이 벗겨져 있습니다. 기름통 덮개를 열자 시커먼 기름때가 끼어 있습니다. 폐기름만 100톤이 넘습니다. 항만공사에 문의해봤습니다. 옮긴 그 시점부터 사용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부터 항만시설 무단 사용으로 신고했다. 해경이 선주에게 연락해보니 몸이 아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선박은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방치된 유조선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배 위에는 이렇게 작업복 등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선조의 경제난이나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부산항에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돼 있는 선박은 160척, 1년 새 7척 늘었습니다. 선체가 부식돼 심하게 기울어지거나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철판이 깨지게 되거든요. 오수가 유입되면 이제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기름이 유출돼 바다가 오염되거나 불이 나기도 합니다. 기름 새고 나오고 이러면 또 흘러나오면 아무래도 불안하지. 불붙지요. 우리 철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폐선시킨 건 한 척도 없습니다. 유조선 등의 장기 방치 선박은 어선과는 달리 정부나 지자체가 폐선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개조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남 여수시는 최근 고령화 등으로 조업에 나서지 않아 항구에 장기간 방치된 어선 11척을 폐선시켰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방조망입니다. 비둘기 같은 새들이 둥지를 틀거나 배설물을 남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물망을 친 건데 비둘기가 여기에 끼어 죽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미성 기자가 대책을 찾아봤습니다. 경기도 구리역의 교량 밑에 비둘기 수십 마리가 터를 잡았습니다. 비둘기 떼가 주변을 오염시키자 방조망, 즉 그물망을 치고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깃털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물망에 낀 채 죽어간 비둘기 사체의 흔적입니다. 성인 주먹이 들어갈 만큼 틈이 헐렁하다 보니 비둘기가 끼어 숨지는 일이 한 달에 최소 4번은 목격됩니다. 4월 달에 저쪽 이제 뒤쪽에 딱 사체가 걸려 있어서 그쪽에요? 네. 그 뒤로 사체는 채워졌는데 바뀐 건 없어요. 서울 양화대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물망에 낀 채 서서히 생명이 끊어지다가 사체가 돼서야 치워지고 있습니다. 크게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규모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따져야 되고 사람의 피해도 막으면서 동물한테도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다 못한 시민들이 소방당국 등에 구조를 요청해도 비둘기가 유해야생 동물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출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해야생 동물이 죽음을 방치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동물보호단체들은 강조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동물을 방관하는 건 위법이라는 야생생물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해외 거주 시 은행의 벽이 높죠. 이 신용을 위해서 제시해야 할 자료가 많을 뿐더러 이 언어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AI 기술이 금융 서비스에 접목되면서 단순 통역 업무를 넘어서 상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 소비자 반응이 좋습니다. 윤태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상담 직원은 한국어로, 외국인 고객은 베트남어로 말을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이 muốn chuyển khoảng 500.000 won cho mẹ của tôi ở Việt Nam. 어떻게 대화하나 봤더니 음성을 문자로 바꾸는 AI 통역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베트남어 등 5개국 언어를 지원하는데 스크린에 해당 언어를 누르고 모국어로 말을 하면 실시간 통역해 문자로 보여줍니다. 서비스 이용해 보시니 어떠세요? Tôi cảm giác như đang ở ngân hàng Việt Nam. Thật sự rất tiện lợi. 업계 최초로 AI 명함을 출시한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문자로 AI 명함을 전송하고 그 명함을 고객이 클릭하면 실제 직원의 얼굴과 목소리가 재생됩니다. 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베스트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신선하단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질감이 느껴졌는데 좀 더 AI 기술 발전시키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요. 다만 일자리 위협 우려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담원의 업무를 AI가 대신한다고 하면 이제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AI가 적용되면 관련 직무 자체가 늘어날 수 있어 바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명절이면 식혜 먹게 되죠. 이번 추석에도 드셨을까요? 워낙 단 음료이다 보니까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식혜도 제로 음료 열풍에 가시겠습니다. 우선 밥알에서부터 당분을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마케팅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정말 과학이 숨어 있는 건지 유혜림 기자가 직접 따져봤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칼로리가 거의 없는 다양한 제로 상품들이 진열장 곳곳에 눈에 띕니다. 설탕보다 더 건강하다는 느낌도 있고 또 요즘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해서 제로 음료 많이 먹고 있습니다. 뜨거운 제로 열풍에 한 식품회사도 2년 전 제로 식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밥알. 다른 음료들은 설탕을 대체당으로 바꾸면 되지만 식혜는 핵심 원료인 밥알 속에 상당량의 열량이 들어있습니다. 연구 끝에 찾아낸 건 밥알 속 당분을 제거하는 효소입니다. 대형 찜기에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와 함께 4시간 동안 찌면 쌀알 속 당분은 사라지고 섬유질만 남게 됩니다. 이 밥알을 특수 배합한 엿기름물에 섞으면 제로 식혜가 됩니다. 효소 분해를 통해서 당화액이 나옵니다. 그 당화한 액은 버리고요. 밥만 쓰기 때문에 저희는 칼로리를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분이 전혀 없는 제로당 막걸리도 등장했습니다. 밥과 함께 누룩, 효모 등을 특별한 비율로 배합해 4일간 발효시키면 막걸리 속 당분이 모두 알코올로 변해 열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포도당이 알코올로 발효가 될 때 잔당을 남기지 않고 전체를 이제 완전 발효를 시켜가지고 당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제로를 향한 기업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유해 물질이 포함돼 환경부가 판매를 금지한 탈취제, 방향제, 문신 염료 등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방향제도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박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타투샵을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써왔던 타투 염료를 최근 바꿨습니다. 유해물질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수입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서플라이 잡에서 더 이상 이거는 수입이 안 된다고 해서 바뀐 잉크로만 수입이 가능해서 이걸로만 팔 수 있다. 하지만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염료들도 적지 않습니다. 타투에 쓰이는 염료입니다. 구리와 니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2년 전 환경부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여전히 일부 타투샵에서는 유통되고 있습니다. 함유 금지 물질을 사용한 이 섬유 유연제는 안전성분이란 광고 문구까지 붙은 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 초과로 회수 명령,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도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확인된 것만 30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는 과거 사망사고로 이어졌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방향제도 있었습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이미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엔 회수가 쉽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제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온라인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전수조사를 하기엔 예산 등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민간인으로는 처음 우주 유영에 성공한 우주인들이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민간 우주 여행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이들은 단순한 관광 차원을 넘어 민간인들도 우주 탐사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건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이 대기권을 향해 진입합니다. 낙하산 4개를 이용해 속도를 줄인 뒤 멕시코만 바다에 안착합니다. 우주 유영 프로젝트 폴라리스던 팀원 4명이 무사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The Polaris Dawn crew has successfully splashed down. Welcome back to planet Earth, Polaris Dawn. 지난 10일 발사된 우주선은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구를 6바퀴 이상 돌면서 고도 1,400km까지 올라갔는데 1972년 아폴로 달 탐사 이후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고도입니다.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과 여성 엔지니어 길리스 등 두 명은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선박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There's SpaceX. Back at home, we a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from here, Earth sure looks like a perfect world. 우주인들은 닷새 동안 새 우주복 실험 등 40여 개의 실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Is a very risky, sort of never been done before thing for SpaceX and for these astronauts on board. 우주선 안에서 영화 스타워즈 배경음악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우주 경험이 없던 민간인이 이뤄낸 우주 임무. 우주 탐사는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 우주 비행사의 전유물이란 통념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례적인 9월 늦더위가 기승인데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지구촌이 폭염으로 비상입니다. 30년 동안 물에 잠겨있던 마을이 폭염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은 계약이 연기될 정도입니다. 인간이 촉발한 지구온난화가 근본적인 이유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인파로 북적여야 할 해변이 한산합니다.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섭씨 45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폭염 탓입니다. Stay under air conditioning a lot, not going out too much, and you know, leave beach at 12 o'clock. 폭염으로 산불까지 번지면서 캘리포니아에선 올해 들어 산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This summer has been a very long, hot summer. So the heat has dried the fuels exponentially, causing them to be 앙상한 건물 뼈대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30년 전 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겼던 마을입니다. 이번 여름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다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댐 수위가 평소보다 40m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건 마찬가지. 9월 들어 낮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으면서 중국 내 일부 학교는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지구 북반구 여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단 분석입니다. Ondate di caldo anomale di questo XXI secolo sono ovviamente purtroppo causate dall'effetto serra antropo. 유럽연합 기후 감시 기구도 올여름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1940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시상식에서 올해도 아시아계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본어로 제작된 드라마 쇼군이 무려 18관왕을 차지하면서 단일 작품 최다 수상의 역사를 썼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And the Emmy goes to Shogun. 일본판 왕좌의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는 드라마 쇼군이 작품상과 감독상, 주연상 등 에미상 18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정치 혈투를 그린 쇼군은 감독과 제작자는 미국인이지만 출연 배우는 대부분 일본인으로 언어 역시 일본어로 제작됐습니다. We share this award with our extraordinary cast and crew from Japan and North America. 주인공 배우가 나란히 남녀 주연상을 거머쥐면서 사나다 히로유키는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에 이어 남우주연상을 받은 두 번째 아시아 배우가 됐습니다. 아시아계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자주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것이 달라진 풍경이라고 보겠습니다. 코미디 시리즈 부문에서는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더 베어가 11관왕을 차지했고 미니 시리즈 부문에서는 베이비 레인디어가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하며 선전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드라마 동조자로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더 모닝쇼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한국계 배우 그레타리의 수상은 아쉽게 불발됐습니다. 앞서 열린 크리에이티브 아츠 에미상에선 산드라 오가 퀴즈레이디로 14수 끝에 에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퍼에서 상금 10억 원이 가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한 해에 2명 정도가 상금 10억 원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인데요. 올해는 역대급 다승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특급 선수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고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올 시즌 3번의 우승으로 다승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지영. 지난 8일 마무리된 KB 금융스타 챔피언십 8위로 올 시즌 상금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KLPGA에서는 상금 10억 원을 넘기는 것이 특급 선수의 기준점이 됩니다. 10년 전 김효주가 처음 10억 원 시대를 열었고 좀 평가할 것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만족스러운 시즌이었어요. 이후 지난해까지 시즌 상금 10억 원을 돌파한 선수는 최대 2명씩입니다. 한 시즌 전체 상금이 320억 원인 올 시즌에는 새 역사 탄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영은 이미 10억 원을 넘어섰고 박현경, 윤희나, 이혜원도 가시권입니다. 올 시즌 남은 KLPGA 대회는 8개인데 그중 6개가 총상금 10억 원이 넘는 큰 대회입니다. 시즌 3승만 4명. 올해 역대급 다승환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특급 선수들이 많아진 이유입니다. KLPGA 투어에서 3승 이상 선수가 4명 이상 나온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입니다. 노승희, 황유민, 배소연도 잔여 경기 결과에 따라 충분히 10억 원 능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 보세요. 도시의 하루를 여는 새벽길을 비롯해 김민기는 삶의 갈림길을 여러 노래했습니다. 벌써 내 고향 가는 길 뜨거운 남도길 저편 뚝 위로 기차는 가고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고향을 등지는 길은 막막함과 안타까움에 멀기만 합니다.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 고향을 떠나온 도회지 고단한 삶에 치여 가녀린 가을 코스모스처럼 휘청입니다. 서름 쏟아낼 곳은 고향 집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핍박해본 적 없는 자의 빈 호주머니여 언제나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 그간의 일들을 울며 아버님께 이룰 것인가. 아르바이트생 다섯 중 넷이 올 추석 연휴에도 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받는 돈이 최저시급보다 30%쯤 많아서 귀성도 제쳐두는 예가 많다고 하죠. 고향에 가는 발걸음도 그리 가벼워 보이진 않습니다. 직장인 열의 넷이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부모님 용돈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선물, 이동 경비, 조카 용돈 순입니다. 부담 없다는 답은 열의 둘이 채 안 됩니다. 추석이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내거는 플랜카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명절 휴가비라는 떡값을 책정해 425만 원씩 풍성하게 챙겼습니다.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이 벌려던 월급 200만 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꼬박꼬박 타내는 건가요? 미당이 추석에 꾸짖었습니다. 이겼다는 자들이여 이긴 기쁨 안에 취하들 말고 져서 우는 자들의 서름을 같이 서러워할 줄 알라. 미당은 한가위란 진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가위 날 달빛은 다 너희들 편이오니. 귀성 행렬도 잦아든 이 밤 부모 자식이 둘러앉아 사는 얘기 도란도란 주고받을 밤입니다. 나가서 고달팠노라. 어두운 이야기를 닭이 울도록 아버지께 이르노니 어머니는 눈물이 고이신 대로 듣고 속살대는 이 시골밤. 자식은 부모님을 뵙고 위로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품어 서름을 씻어주는 한가위입니다. 9월 16일 앵커 칼럼 오늘 추석 고단한 삶을 보듬다였습니다.
마치 한여름 같은 추석 연휴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도 한 차례 강화됐는데요. 추석 당일인 내일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량이 예상되고 호남과 경남 대륙에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 성묘길 오르는 분들은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과 청주, 부산 등 많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1도, 창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소나기가 점차 그치겠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이들과 한가위 보름달 보며 이루고자 하는 소원 한번 빌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였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 뉴스 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